안녕하세요. 저는 크라잉너트에서 갑자기 영어 하니까 되게 크라잉너 발음 신경 쓰게 될 것 같아. Hello, nice to meet you. This is Captain Rock from Crying Nut. 네, 그리고 올해에도 역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경로조를 준비 중이고 올해는 3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섭외를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았어요. 인디 팀 동료 친구들에게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이 취지에 어울리는 팀들을 선택을 좀 했고요. 그리고 또 기존에 저희 동료 아티스트 분들도 직접 제가 연락을 드렸고 선배님들께도 제가 또 경록절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후배들과 또 다양한 뮤지션들과 새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힘을 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흔쾌히 참여를 해 주셨고 정말 좀 약간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. 왜냐면은 다양한 뮤지션들이 모이면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댄스까지도 이번에 스우파에서 또 코카앤버터 팀을 섭외를 했습니다. 저희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경록절을 통해서 취향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뭐 발벗고 나서서 다양한 장르의 팀을 섭외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든 또 작년에도 좀 욕심이 있었어요. 많은 팀들을 사실은 온라인도 갑자기 이렇게 페스티벌을 기획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또 인디 뮤지션들 특성은 조금 약간 이런 새로운 도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? 그런 정신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기록을 나름 세워봤어요.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. 그래서 18시간 1분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. 83팀이었죠. 83팀이 출연을 했습니다. 2원으로 중계를 했고요. 라이브와 그리고 또 미리 저희들이 여러 클럽을 조금 섭외를 해놔서 녹화를 해놓고 그때 송출을 하고 클럽들도 한 클럽이 아닌 현대 다양한 클럽들이 이렇게 상생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했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참여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컨텐츠들이 많았거든요.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이게 온라인 작년의 컨셉은 코로나니까 이번엔 집에서 놀자라는 분위기였거든요.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는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뮤지션들이 쿡방, 먹방을 한 아티스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읽었던 북튜브 책에 대한 소감도 얘기를 했고 제이팍, 박재범 같은 뮤지션들은 또 이제 카라오케라고 자동차에서 이렇게 또 이동 중에 노래를 불러서 콘텐츠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오히려 대중들이 그런 모습들을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니까 맨날 멋있고 화려한 무대 조명만 보다가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보니까 더 좋아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또 경록절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올해 주제는 쾌락 만세라고 지어봤습니다. 네, 쾌락 명절 경록절. 네, 분위기가 좀 너무 철학적으로 가는 것보다 한 번쯤은 3일 동안 웃어보자 그냥 재밌게 즐겨보자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같이 모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제가 조금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봤는데 감정을 느끼면서 얻는 유쾌한 어떤 기분 이런 게 쾌락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책을 읽고 느끼는 좋은 감정들 그리고 취미, 음악, 뭐 산책 이런 것들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복을 즐기는 게 쾌락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 3일만큼은 조금 요즘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런데 뭔가 약간 휴식을 취하거나 쉬면은 왠지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니 3일 동안은 좀 그런 거 없이 조금 놀아보자 그런 취지로 쾌락 명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. 처음엔 정말 어색했거든요. 관객이 없이 공연 빵 했는데 뭐 좋든 싫든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없는 거야. 굉장히 이상해요. 굉장히 뻘쭘하고 무한해요. 내가 지금 뭐 한 거지? 근데 분명히 뭔가가 있어. 여기서 뻘쭘해 하면 안 돼. 그런 어떤 적응 기간이 필요했는데
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. 적응이 되고 그 아 팬들과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채팅도 읽어주고 소통을 하는 법을 깨닫게 됐어요. 깨닫게 돼서 처음에 얼마나 어색해요. 이렇게 라그마 와 하다가 갑자기 하고 그럼 댓글 읽어주고 갑자기 조용히 우리끼리 댓글 읽고 진짜 좀 이렇게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입장권 대신에. 그런데 이제 쑥스러운 거예요. 그런 거 읽어드리는 게 아우 우리가 왠지 조금 너무 성불인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감사의 표시더라고요. 읽어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뭐 빵빠레도 올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적응을 해나가게 된 것 같고 지금은 많이 적응했어요. 이렇게 잃은 게 있는 만큼 얻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온라인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 크라잉너 공연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팬들, 팬분들도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고 하다 보면 지방에 가고 그러면은 못 오는데 한 십몇 년 만에 팬들이 찾아와서 막 우와 막 울컥한다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런 소통이 또 되더라고요. 그런 어떤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이승윤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친구를 얼마 전에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작년에 오히려 못 보고 올해 좀 인터뷰랑 이렇게 가사말을 좀 찾아봤거든요. 자기가 진심으로 고민을 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무대에 자신의 영혼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. 25주년 아쉬울 때 30주년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말로는 아, 고척돔 갈까 상암 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었죠. 야,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고 그때까지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고 건강하게 경록절을 진짜 외국에서도 많이 접속을 해 보실 수 있고 접속을 해 보시면 정말 저희가 군데군데 많이 또 알려진 뮤지션들과 함께 보석 같은 뮤지션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. 요즘은 온라인 콘텐츠들을 이렇게 셀프로 콘텐츠들을 보내와 주셔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댓글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. 사람들도 되게 신나하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캡틴 락의 싱글 경록절 주제가라고 할 수 있어요. 페스티벌 송으로 쾌락 만세라는 싱글이 발매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신나는 쾌락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. 예! Yeah! 쾌락 만세! 감사합니다.